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3년 전에 2020년 11월 19일 날 저 열린감TV에서 긴급 생방송 저놈 잡아라 라는 방송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무려 한 60~70만 명 정도가 시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건입니다. 현재 이 건물이 이 사건의 당사자의 건물입니다.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인데요. 저 건물을 범폭들이 뺏으려고 든 거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가락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락 지역을 갖다가 주택을 아파트를 짓겠다 하면서 뭐 건물도 사들이고 뭐 주택도 사들이고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계속 혹세무민 시켜가지고 가락 주택 조합 아파트를 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파트는커녕 뭐 지금 땅은 뭐 어떻게 땅은 10%도 아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새마을대 금고에 대한 대출금들이 네. 지금 회수가 전체돼갖고 네. 지금 대규모 지금 전세 깡통 전세 사건이 일어날 지금 어제부터 경매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주택 조합으로 인한 아파트가 덜었을 확률은 거의 0%.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락 지역 주택 조합을 만들겠다. 지역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해서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 돈의 규모가 무려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950억. 2,950억이나 걷어들였습니다. 2,950억이나 걷어들였는데 이 사업은 진행될 기미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곧 해산 직전. 네, 해산 직전까지 가고 있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보여줬던 이 피해자의 건물, 이 건물을 뺐던 아니면 이거를 부숴버리던 어떻게 하던 이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막 하던 와중에 건물주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건물주가 이 가락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기 때문에 각종 민원을 계속 경찰에 넣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이 머리를 썼겠죠. 머리를 써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경찰과 혹은 검찰이나 법원에 일부 관계자들과 짜고 이 건물주를 괴롭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을 갑자기 체포를 합니다. 그것도 가짜 체포영장으로. 한번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녹취 파일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좀 잠깐만요. 안 가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요. 예, 해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제가 수배가 떨어졌답니다. 예? 아니, 갑자기 은행을 와가지고요. 예. 지금 은행에서 지금 여기 그, 저걸 띄러 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신분증을 달라요. 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를 할 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제일 먼저 영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영장을 그렇죠. 영장 원본을 보여줘야 돼요. 자, 먼저 영장 원본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본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걸 아예 하진 않네요. 않았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네. 개 끌듯이 그냥 목대미 잡아갖고 끌어가갖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전치 2주에 상처까지 입혀요. 경찰이 이분을 이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팔에 저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저렇게 막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상해 진단서를 끊을 정도로 심한 예, 그런 독직폭행을 가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그래서 지금도 경찰차하고 네. 경찰만 보면 네. 이 막 심장이 뛰고 이래갖고 네. 막 그 근처도 못 가고 네. 굉장히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을 먼저 보여주고 또 원본이겠죠. 딱 체포영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미란다 고지를 하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끌고 갑니다. 체포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체포영장을 팩스로 보내줍니다. 팩스로 보내주는데 이 팩스로 보내주는 체포영장이 이게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습니다. 체포영장이라고 이제 팩스를 보내주는데 네네. 성사성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본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본을 요구하면 사본을 이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팩스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본이 아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이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날에 있었던 모든 체포영장은 집행은 그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형사소법상. 지금 이거 무슨 뭐 저기 뭐 살인죄로 된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제가 무고죄인데요. 네. 무고죄로 체포를 하는 것도 전 보다 처음 봤지만은 네. 무고죄로 체포를 하는데 유효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도대체가? 8년 좀 넘죠. 야, 8년 가까이 진짜 8년 반 정도. 아니 무슨 여러분 살인죄도 아니고 무고죄든지.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저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검찰청, 그다음에 판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원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보면 되는 건데 법원에 문의를 해본 결과 없다 이런 정장을 이제 처음에 모른다 그랬어요. 예. 법원에서도 없다 그랬고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깜짝 놀라갖고, 지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찾는 척하고 막 하다가, 네. 뭐, 기록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잠깐 보여주더라고. 열람조사를 안 해주고? 안 해주죠. 이웃이고. 그렇죠. 주소시간 확실하고, 도주의 염려도 없고. 그렇죠. 이런 사람인데, 무엇보다 이 사람이 체포한 그 사유가 무고죄라면서요. 아까 그 징역 15년 받은 네네. 이 조합을 갖다 사기 분양을 했던 600억을 횡령을 했던 어? 네. 그 범죄자를 신고했다는 걸로. 아,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네. 그 조합원의 조합장 그 사람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네, 무고죄로 이렇게 뭐 신고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주민들로서 아까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민원을 넣는 게 무고라는 네. 거죠. 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 또는 불법 체포영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발부 일자는 나오네요. 그런데 증거서류 목록은 확인 불가라고 나오고. 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거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다가. 없다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영장이 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보고 그냥 그것만 그냥 그대로 이제 쓴 거예요. 제가. 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정부 부존재라고 했다가. 네. 했다가 우리가. 왜 우리 이런 게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받았다. 거기에 써 있는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네. 그대로. 그 내용만. 이게 또 조작이네요. 조작이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우리가 했던 나머지는 다 없고. 네. 그대로 이제 우리가 했던 그 내용들만 그대로 그냥 막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 눈을 봤는데 네. 요런 것들도 다 막 그 1년 전 도장이 아니라 네. 지금 막 찍은 스탬프가 아직 그 저 마르지는 거 없지 않나 그러니까 막 조작한 흔적이 보이는 이런 식이면 진짜 대한민국 체포 안 당할 사람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7일을 유효기한 필요하다는 취지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8년짜리잖아요. 네.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기 위함인데 피의자가 네. 왜 소재불명이니까 멀쩡 계시는데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재 파악이 너무 잘 됩니다. 이게 경찰하고 피해자하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로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전화통화도 계속 하셨거든요. 피해자가. 왜냐면 여기 민원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1년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통화하시는 분이에요. 경찰하고. 근데 무슨 소재 파악이 안 된다 그래요. 야 진짜 어우 막 우라통이 터집니다 지금.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네. 법도 없고 사법 신뢰도에 있어서는 이걸 제가 이제 쭉 추적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걸 판별해야 될 검찰과 법원이 나서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네. 누가 이걸 고향 앞에 생선을 맡겨놨는데 누가 이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이 사법 현실은 네. 도대체 뭐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네. 건폭이라는 거예요. 건폭. 그 돈이 3천억이나 되는 돈을 해먹고 이게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이 언론에 안 나오죠. 왜 그러겠어요? 네. 언론, 경찰, 검찰 네. 지금 다 같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안 나오고 이렇게 큰 사건도 네. 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단순히 현재 한 시민의 어떤 억울한 사연이라고 떠나서 이 사건을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이게 이제. 수뇌부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아무래도 이제 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정관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죠. 제가 그냥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에 검찰총장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알다시피 그분은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입니다. 저희 열린감TV는 결국에는 이 사건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현재 이 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고 현직 경찰들, 현직 검사, 판사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여기 사무총장님하고 좀 신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끝까지 한번 이거는 진정도 해보고 취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